유럽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체코와 이탈리아, 영국 등에서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역대 최다 발생했습니다. 체코에서 하루 확진자가 1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9월 이후 상황이 나빠지면서 최근에는 코로나 검사를 받은 사람의 30%가 확진 판정을 받은 셈입니다. 체코 정부는 결국 마트와 병원, 약국 등의 필수 시설을 제외하고 모든 상점의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Já jsem určitě pro ty opatření. Sice jsem kvůli tomu přišel o práci už zase, ale oni si to nevymýšlí jen tak, pro ně to něco by nás jako něčím omezovali jako. 이탈리아 상황도 비슷합니다. 현지 시각 21일 이탈리아 신규 확진자는 15,000여 명으로 1차 유행 당시 최고치의 두 배가 넘습니다. 이미 봉쇄령과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죠. 5 rispettando le regole perché penso che la situazione emergenziale in questo momento Italia sia seria, reale. 영국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2만 7천여 명 나왔는데요. 연일 최다 신규 확진자를 경신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영국 곳곳에서 강화된 제한 조치가 시행됐고 실내외 만남이 금지됐습니다. 유럽 전역이 코로나 1차 유행보다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며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